자, 2018년도 9월 28일 오늘 상한가 두 번째 종목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생명자원이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치면서 종가가 4,105원에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동종목은 사료에서 독점적인 시장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료 부분이 뭐 거의 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2017년도에 이 2,000원대에서는 매수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잠재자산이죠. 동종목은 영업이익도 괜찮고요, 사내 현금 흐름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뭐 7,000원, 8,000원, 5,000원대에서 이렇게 매수했다? 아, 이건 제정신이 아닌다면은 이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할 이유가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사료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이 잠재자산보다 월등하게 높게 거래가 된다? 이거는 매도 구간이지 매수 구간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작년에 매수 땡긴 사람은 뭐 어마어마하게 뭐 9,000원까지 올랐다가 거의 2,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뭐 한 다섯 토막, 뭐 대충 계산해도 한 다섯 토막 난 거죠. 전 재산 다 말아먹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왔는데 6,100원을 돌파를 못하고서 다시 주가가 빠져서 2,600원대에서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면서 오늘 상한가를 쳤는데요. 상한가 친 이유는 없다. 그냥 무조건 급등을 한 거죠. 자, 이 종목 재무구조는 나무랄 건 없습니다. 나무랄 건 없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자, 문제는 잠재자산이죠. 자, 주식이라고 하는 게 잠재자산을 보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동종목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요, 잠재자산을 지금 왼쪽에 파워포인트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가다가 보면은요, 잠재자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나오는데, 자, 잠재자산보다 현재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 그런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해 놓고 이렇게 중장기 홀딩을 하면 편안하게 물려도 손절 안 치고 그냥 홀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런 종목은요, 잠재자산보다 훨씬 주가가, 현재의 주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게 골치 아프죠. 이게 잘못 들어갔다가 이 고점에서 물려버리면 이거 대책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잠깐만요. 자, 택배가 와가지고요. 택배가 와서 잠시 방송을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뭐 계속 띵동띵동 거리니까.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미래생명자원은 재무구조는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고 문제는 뭐냐. 자, 문제는 이게 추가 하락을 하기 위한 기술적 반등 구간인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동종목은요, 제가 중요한 지표 구간을 말씀드릴 텐데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3,800원 라인입니다. 다음 주에 종가가 3,800원을 기술적으로, 지금 현재 4,100원인데 다음 주에 아주 강하게 주가가 반등권이 온다면, 무슨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나 아니면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권을 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유 없이 올랐기 때문에
주가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더 이상 추가 상승을 주지 못하고 3,800원을 종가상 종가 일봉잉 일봉 종가상 깬다면 이 종목은 고점에 물리신 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된다. 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잠재 자산입니다. 자, 동종목이 사료 제조 회사인데 무슨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어서 주가가 반도권을 줬다면 절대 종가상 3,800원을 깨지 않을 것이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시고요. 고점에서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위기관리를 하시거나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상식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리면서 위험관리도 해드리고 리스크관리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